민주당 문제 좀 다뤄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불법 대북 송금을 포함해서 대장동 이런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지금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추진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탄핵소추 대상으로 삼은 검사가 4명입니다. 박상용 검사, 엄희준 검사, 강백신 검사, 김영철 검사. 이 중에는 뭐 이름을 들어본 검사도 있을 거고 생소한 검사도 있을 텐데 민주당이 지금 뭘 지금 노리고 지금 이 검사들의 탄핵소추를 진행하는 것인가요? 직무정지죠. 예, 직무정지. 예. 이게 그 이제 검사들을 탄핵을 하면은 지금 탄핵하는 검사들 중에서 이 이재명을 수사를 했던 검사도 있고 예. 수사 중인 검사도 있어요. 현재로 그 사건을 예. 담당하고 있는. 예. 그러니까 예. 또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한 상태에서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 검사가 있어요. 아. 대장동 같은 공소유지를 지금 재판정에 나가야 되잖아요. 예. 그 검사 라인이 있고 또 강백신 검사, 이 성남지청 차장 검사로 갔죠. 강백신 예. 검사는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대장동 백현동 수사를 했는데 강백신 검사가 그 정자동 힐튼 정자동 호텔 예. 예. 그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가 한 2000억대 된다고 그러죠. 예, 2000억대가 되고 그래서 저 제2의 저수지가 있다. 그러니까 대장동 저수지는 420몇억인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자동에도 저수지가 있다. 돈을 묻어놓은 저수지가 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아주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것은 백현동이 용도를 4단계 상향을 했잖아요. 거기는 네. 5단계 상향을 했어요. 5단계 상향을 하고 뭐 외국인에게 또 이제 특혜를 준다고 하니까는 검은 머리 외국인을 또 내세워가지고 외국인 투자법인가 예, 그 예, 관련해서 투자촉진법 해가지고 아주 예. 변칙이 많아요. 그리고 그 핵심 담당자 황모 씨가 정진상 씨와 또 둘도 없는 그런 친구 사이고 그 정진상 씨가 이제 개입됐다는 의혹이 있고 그 뒤에는 이재명이 있는 거죠. 그거를 이 강백신 그 차장 검사가 이번에 가서 다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게 지금 강백신 네, 그 차장검사가 지휘하고 있군요. 있죠. 성남지청에서 하는 아. 거. 그러니까 갑자기 강백신을 그 다른 뭐 이상한 뭐 그리고 이게 이 사람들이 탄핵거리가 아니고 그래도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무조건 어떻게든 아, 트집은 잡아야 되니까. 네, 트집을 잡아야 되니까 마음에 안 들어. 이거는 탄핵이 안 되잖아. 그런데 네. 뭐 트집을 잡는 게 전부 다 뭐냐 하면은 만약에 이게 문제가 돼도 검찰 내부에서 이 감찰을 할 정도예요. 만일 징계 정도로 다뤄야 네, 될 사안. 징계 대상이냐, 네. 뭐 감봉 정도 대상이냐 아니냐 이거를 다룰 사안들을 이제 다 끄집어내서 고투를 잡았는데 이걸 탄핵을 한다는 건 옷을 벗기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옷이 안 벗겨져요. 왜냐하면은 다수당의 힘으로 탄핵을 의결을 해도 이게 헌재가 한 6개월 동안 그 심리를 하거든요. 6개월 심리를 하면은 6개월 후에 기각이 돼도 딱 탄핵이 의결이 되는 순간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그러면 수사를 못하게 되죠. 수사를 못하게 되고 공소 유지도 차질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시간 끌기. 시간 끌기. 지금 이재명의 전략이 그거잖아요. 모든 재판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오면 안 된다. 대선 전에 나오면은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대선에 출마 못하니까 네. 안 되고 그리고 그게 이 3년이 남아서 너무 많이 남았으니까는 어떻게든 탄핵을 해서 임기를 단축시켜서 조기 대선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보강까지 다 있거든요. 네. 그럼 일단 무조건 시간을 끌어야 되는 거죠. 시간을 끌기 위해서 이 탄핵을 하는 것이고 하나는 검찰 조직에 대해서 또 압박을 하는 겁니다. 검찰 조직에 대해서 우리 수사해? 그러면 우리는 탄핵을 할 거야. 만약에 탄핵이 안 되더라도 나중에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됐다는 게 검사들 1억에 남게 되죠. 그게 이제 나중에 마치 훈장처럼 되면 좋은데 그게 나중에 예를 들어서 뭐 좌파 정보가 들어선다고 하면 그 훈장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오히려 오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남기지 않으려면은 수사하지 마. 이 지금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게 탄핵을 지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결국은 이제 지금 이 사건 이재명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 공소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 이 주요한 검사들의 직무를 정지시킨다. 수사와 공소를 다 이재명 관련된 걸 막겠다. 이것을 노림수라 얘기를 해주셨는데 박찬종 의원님하고 저희가 수요일 날 제가 전화로 직격 인터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박찬종 의원께서 최근 이제 펜앤과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결국 수사 지연이고 사법 방해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하셨는데 그 민주당 질타만 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이 검사 탄핵을 지금 그냥 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 비판만 할 게 아니라 검찰을 협박하는 것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해주셨어요. 검찰이 이제 이 민주당을 고발하는. 예, 예. 이 사법방해. 그러니까 예. 수사를 지연시키고 사법방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검사들이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는 업무에 대한 방해다. 그래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다. 네. 이런 걸로 고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검토해 볼 만하다. 검토해 볼 만하죠. 그리고 네. 이 오늘 뭐 탄핵 대상으로 되는 이거 박상용 검사가 네. 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참 이례적인데 네. 검사가 입장문을 냈어요. 탄핵을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하영에 대한 판결이 임박하자 이하영과 일부 공당이 허위 주장을 하면서 수사 과정에 대해 조직 적인 비방을 했으나 이런 주장은 출정일지 조사실 사진 등 자료와 관계 당사자의 진술로 허위미 명백히 밝혀진 바 있다 이렇게 입장문을 냈거든요. 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박상용 검사를 탄핵을 하겠다는 이유가 술판 검찰청에서 술판을 벌였다. 술자리 회유. 네, 술자리 회유이요. 네. 그래서 이 지금 탄핵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게 다 가짜로 밝혀졌잖아요. 지금 박상용 검사가 이야기한 대로. 이 출정 일지가 그때 나왔고 그렇죠. 이하영 출정 일지 나왔고 그다음에 검사실 그 사진까지 다 내놨잖아요. 네. 사진까지 다 내놓고 심지어 교도관 38명 전수조사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가짜 뉴스로 밝혀졌는데 이걸 가지고 왜 탄핵을 하느냐 이 입장문을 직접 낸 겁니다. 입장문을 그 검사가 직접 냈으면 이 검사가 조금 전에 그 박찬종 전 대표께서 하신 말씀대로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고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고발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 박찬용 검사 혼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해야 돼요. 도장을 찍어줘야 돼요. 어제 검사가 혼자서 검찰총장 그 허가 없이 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검찰청 해체 이야기가 나오고 해체 법안까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검찰을 아예 그 공중분해 시켜서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하고 기소청으로 나눠버리겠다. 그리고 심지어 디테일하게 돼요. 이 검사들이 이 사급 5급이라서 경찰로 치면은 이 총경급 경찰서장급이 너무 높다. 그래서 강등시키겠다. 수사관으로 만들겠다. 검사가 아니고 이제 수사관을 만들겠다. 집단적으로 강등시키겠다는 것까지 지금 아주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도 그런 주죠. 조국도 네. 마찬가지고 조국은 네. 당선되자마자 그 당선자 쭉 끌고 그 검찰 대검 앞에 가가지고 검찰청 해체 뭐 구호 외쳤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입장을 한번 이제 그 기각길에 입장 한번 냈죠. 뭐 어쩔 수 없이. 그거 외에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지금 정말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거나 이런 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이재명이 더욱더 이렇게 검찰을 막 압박을 하는데 그래도 검찰이 이 사실상 이원석은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은 무장 해제가 된 상황이거든요. 저번에 그 간부 인사를 하면서 별 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레임덕이죠. 임기가 9월 달이니까 또 다음 달이면 뭐 벌써 차기 총장 이제 뭐 선출되고 할 겁니다. 인사청문회하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래도 이런 게 만약에 법적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로 하려면은 검찰총장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으니 검찰의 최근에 수사를 굉장히 신속하게 막 하고 있어요. 각 라인에서 각 그 일선 검찰청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다동 그 수사도 지금 강백순 사정검사가 본격적으로 지금 다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후원금 그 쪼개기 후원금 예. 이것도 지금 강제 수사 돌입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이것도 계속 묵혀놨어요. 묵혀놨고 돌입을 했고 또 법인카드도 이제 수사 속도를 내게 되면은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게 검찰을 급박하고 시간 끌게 하려다가 엄청난 역풍을 맞을 수가 있는 거죠. 검찰이 뿔났다. 조금 전에 판사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검찰 판사 이렇게 막 그 급박하고 시간 끌게 하려고 하는데 검사 판사들이 그냥 있지는 않겠죠. 그 위에 그 검찰 같은 경우에 수뇌부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자기들의 수사 같은 거 그대로 법대로 하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럼요. 법대로 하면 돼요. 자기들은. 네. 그다음 총선 이후에 좀 여기저기 측면이 있겠죠. 정치적으로 그렇게 됐으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아이 검찰청을 없애려고 하고 자기를
이 검사를 수사관으로 이 직급까지 강등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면 법대로 해야죠 수사를. 그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뭐 방어하는 차원을 떠나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이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캐비넷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묵혀있던 사건들 다 꺼내서 좀 수사를 좀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은 그 역풍 맞습니다. 그 또 언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검찰하고 이 검찰 급박하고 판사 급박하다가 나중에 또 언론을 애완견했잖아요. 예. 애완견해서 심지어 완전히 이재명 편인 언론 노조까지 비판 성명에 가담을 하니까 갑자기 역풍을 맞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꼬리를 내리면서 일부 언론 또 이렇게 바꿨어요. 예. 바꿨지만 어차피 한번 내뱉은 말 그 말에 대해서 지금 언론으로부터 역풍을 맞는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는 거죠. 예. 경찰과 검찰은 국가 공권력이죠. 경찰과 검찰을 만든 이유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들, 각종 범죄 행위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기본권과 우리 사회의 질서를 해치는 자들을 잡으라고 경찰과 검찰한테 강한 권한을 주었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원래 준 이유도 거기에 있죠. 법원도 사법부에 독립을 시키면서 우리 국가가 굉장히 많은 권한을 준 이유는 이런 나쁜 놈들 때려잡으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나쁜 범죄자들의 협박과 겁박에 위축되거나 주눅든다면 그들은 법관으로서 검사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그들에게 준 국가와 우리 사회와 우리 국민이 준 그 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 민주당은 그 거센 겁박을 할 때 오히려 다시 돌아봐서 그들이 더 나서야 될 그런 상황인 것을 진단해 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것도 또 민주당의 내부에 또 국회 내부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국회의 이제 원구성과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검사도 겁박하고 판사도 법 왜곡죄로 형사처벌을 할 수도 있다. 직무도 정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민주당이 막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원구성과도 실제 관련이 있죠. 특히 법사위가 특히나 더 많이 관련이 돼 있죠. 법사위와 이제 운영위와 관련해서 여야가 합의가 안 된 채 민주당이 임명을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타협안으로 국회 법사위와 운영위원장 각 위원장들을 1년씩 좀 이렇게 교대해가면서 맞자 이런 제안을 했죠. 그런데 민주당의 원내대표 박찬대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1년간 안 하면 검토하겠다. 그리고 나더니 하루 이틀 지나서는 또 이러더기도 했습니다. 이러다간 대통령도 1년씩 돌아가면서 하자고 하겠다 그러면서 법사위와 운영위에 1년씩 교체를 하면서 하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 비꼬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상 지금 집권 여당이죠. 국민의힘 참 난감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21대 전반기에도 민주당이 싹쓸이를 해버렸죠. 상임위원장. 그런데 예. 그때는 그래 가져가서 당신들끼리 잘해봐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야당이니까. 국민의힘 야당이었으니까 여당 어차피 국정 책임지고 있으니까 문재인하고 같이 뭐 한번 잘해봐라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당입니다. 여당인데 다수당인 야당이 11개 가져가고 나머지 7개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가져가기 싫으면 마라 이런 식으로 정청래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도 가져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으니까는. 그래서 이 제안을 한 게 그러면은 이게 보통 이제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인데 전반기 예. 후반기를 나눠서 2년씩 하잖아요. 예. 그 상임위원장도 뭐 2년씩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러면은 2년을 쪼개서 1년씩 나눠갖자 법사위 운영이 핵심 되는 거. 그렇게 이제 추경호가 고육지책으로 던진 거예요. 던졌는데 이걸 가지고 조롱을 하면서 아 그래?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1년 동안 안 한다고 약속하면은 그거 들어줄게. 완전히 조롱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에 보장된 권한이에요. 대통령의 권한을 1년 동안 그러면 박탈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1년 동안 박탈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헌법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헌법을 유린하는 그 발언입니다. 이건 그냥 발언이 헌법 아니고요. 질서를 사실은 해체하거나 훼손하는 거예요. 훼손하는 발언이죠. 예. 대통령이 권한 그 거부권 그러니까 정책 명칭은 제2 요구권이죠. 그게 헌법에 딱 규정이 돼 있는데 그걸 1년 동안 행사하지 마 하는 것은 이것은 헌법 가치를 유린하는 동시에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이 침해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심각한 문제인데
최근에 이 왜 그렇게 법사위를 가져가려고 했는지 제가 저도 이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다 뭐 이유는 있죠. 뭐 모든 법안을 거기서 이 민주당이 유리한 법안은 다 그냥 통과시키고 민주당의 불리한 법안은 거기다 계류시키고 또 검찰과 법원을 그 감사를 그 국감 같은 걸 하니까 군기 잡고 뭐 나중에 탄핵 소추를 하면은 탄핵 그 법사위원장이 탄핵 소추 위원 검사 역할을 하니까 그 그런 목적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또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왜 이렇게 법사위를 가져가려고 했는지. 예. 저는 이 규정이 있는 줄 몰랐는데 오늘 조선일보가 이 규정을 찾아 조선일보가 찾은 게 아니고 민주당이 이제 이 그렇게 행사를 하려고 하는 거죠.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고. 예. 뭐냐면은 이 국회법에 이런 게 있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이제 발의가 되잖아요. 예. 발의가 되면은 국회의장은 이것을 본회의에 이제 보고를 하는데 예. 본회의에서 이것을 다시 법사위로 보내 조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아, 예, 예.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아, 아. 민주당이 이거 찾아낸 거예요. 예.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그 탄핵 소추안을 검사 탄핵 소추안 네 명을 발의를 하잖아요. 그럼 국회의장이 그거를 이 본회의에 상정을 시켜요. 그러면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전에 법사위로 보내요. 그럼 저 법사위원장 정청래잖아요. 그렇죠. 그 법사위로 보내면 법사위에서 검사들을 부를 수가 있어. 검사 4명을 불러서 법사위에서 따지는 거예요. 왜 수사 그런 식으로 했어 이렇게. 그럼 조금 전에 이제 탄핵을 하겠다고 했던 4명의 검사를 법사위로 부르는 거예요. 법사위 가면 그 민주당 대장동 변호사들이 앉아있거든요. 박균택을 비롯해서. 아니 그러면은 대장동 예를 들어서 대장동 수사를 했던 그 검사를 대장동에서 이재명을 변호했던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서 법사위에 앉아서 그 검사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속된 말로 조지는 거죠. 누더기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국회의원이고 자기는 국회의원이고 피조사자로 이제 검사가 오니까 이런 것도 지금 민주당이 추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경태가 검사가 왜 공소권을 남용했는지 법사위가 국정조사에 준해서 조사할 수 있다. 탄핵할지 안 할지는 그때 가서 봐야 한다. 이게 탄핵할지 안 할지가 아니고 탄핵하기 전에 누더기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소출을 해서 국회에서 돌림방 하겠다는 거네요. 그겁니다. 돌림방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이 예를 들면 기소되면 법원에서 충분히 자신들이 변론을 네. 통해서 재판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아예 국회에다가 여론의 문매질을 받도록 막 그 정치적으로 막 때려잡고 그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작년 자주 보시잖아요. 이제 국회의 이 법사위 같은데 이 일반인 뭐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비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이 불려가면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말을 끊어버리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네. 그러니까 이 검사들이 가서 본인들의 그 입장을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그건 됐고 이런 식으로 다 끊어버리고 막 공격만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검사들의 누더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탄핵할지 안 할지 판단하겠다. 그거 보고 그게 아니고 탄핵은 다 하기로 해놓고 누더기 상태로 다시 이제 탄핵 절차를 밟겠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사위를 그렇게까지 가져가려고 하고 지금 법사위 1년씩 하자고 하니까 그러면 뭐 대통령 거부권 행사 1년 동안 하지 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니까 결국 법사위 우리 끝까지 할 거야. 이재명 뭐 대통령 될 때까지 법사위 할 거야. 그 이야기입니다. 아 그러면 검사를 그렇게 시작하면 나중에 판사 마음에 안 드는 판사도 탄핵하면서 국회에 불러다가 막 거기서 마치 재판장 되는 거 재판하는 것처럼 해서 그러니까, 막 공개 인민 재판하듯이 그렇게 하겠죠. 판사를 향해서 그렇게 하겠네. 겁박을 주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마찬가지로 이제 탄핵 절차를 밟고 나서 네. 판사들도 탄핵 절차를 밟으면서. 그다음에 법사위로 이것을 돌려버리면은 판사들이 법사위 나와야 돼요. 예. 그 판사에 나오면은 또 민주당 소속 그 판사 좌파 판사 출신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이제 국회의원 자격으로 판사들을 앉혀놓고 막 심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판사들이 뭐 저 입장을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아 그건 됐고 묻는 말에는 대답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또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야, 이 좌익들을 과거에 죽창과 들고 죽창으로 국군과 어떤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막 좌익 그 죽창으로 죽이는 상황도 봤고 우리가 인민재판하는 상황도 6.25 전쟁 당시나 북한에서 봤는데 이제는 국회를 장악해서 국회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또 다른 형태의 인민재판이 그런 재판의 현장을 볼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그
입법부가 이렇게 되면 입법부가 그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을 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김동화가 지금 그 김동화도 국회의원이에요 지금. 그 네. 대장동 변호사. 네. 김동화가 했던 말이 그냥 했던 말이 아니었다는 걸 제가 지금 느끼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이재명이 총선 전에 이 재판에 불렀다고 해서 당연히 재판에 나가야죠. 불렀다고 해서 이 법원에 대해서 뭐 어떤 뭐 통제가 필요하다. 민주적인 통제 뭐 이런 식으로 네, 말하죠. 민주적 통제. 근데 네. 민주당이 통제하겠다는 지금 보면 민주당 통제죠, 뭐. 그러니까 거기 이제 상권 분립 논란이 있었는데 네. 상권 분립을 저해한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딱 보면은 이것은 완전히 입법부가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덮어버리는 뭐 그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부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시행령을 가지고 행정부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는 시행령을 만드는 것조차도 국회에서 뭐 심사를 받는 그 법안도 또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입법, 사법, 행정 중에서 입법부를 총선에서 이겨서 장악을 했다고 해서 그 힘으로 사법부와 행정부까지 다 그냥 장악을 하려고 하는 그럼 결국 대통령은 후사비가 되는 거죠. 지금 그것을 저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 국민의힘에서 지도부가 어느 지도부가 들었을지 모르지만 이게 위기 심각성을 느끼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제가 요즘 걱정이 많아요. 이렇게 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임기 3년 남았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 임기는 4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1년이 남는데 다음 총선에서 다음 대선에서 만약에 좌파 정권이 들었으면은 그러면 좌파 대통령의 국회를 완전히 좌파가 장악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엉뚱한 법안들은 거부권을 행사를 하는데 대통령이 그때는 거부권을 행사 안 할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법안을 통과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지 모릅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하는데 이 차기 정권 재창출을 그 하는데 어떤 지도부가 가장 좋을지 그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네. 간혹 이제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무슨 어떻게 공산주의가 되겠냐, 공산당 지배가 되겠냐 하겠지만 공산당이 뭡니까 사실은? 공산당 당이 지배한다는 것이죠. 사법부든 뭐든 국가 권력의 핵심이 당이고 당이 지배하는 국가가 공산당이죠. 공산당은 이념을 기초로 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해서 민주당이 사법부를 장악하는 그런 공산당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 오게도 하겠네요. 아주 사악한 자들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야당이 아닌 것입니다. 일반적인 좌파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사악한 그런 세력들의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네요.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헨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헨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헨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